식품업계에 무섭게 불고 있는 할메니얼 열풍. 바로 이 카페에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탱글탱글해 보이는 이 음식.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팔라떼랑 양갱이에요. 팔라떼랑 양갱이요? 그러고 보니 이 카페, 우리가 흔히 찾는 카페랑 뭔가 달라 보입니다. 이곳 어떤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카페에서는 팥을 주제로 해서 팥으로 만든 음료와 이제 양갱, 이제 한국형 간식인 모나카 같은 종류들을 팔고 있습니다. 양갱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먹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연령대는 대충 봐도 20,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할메니얼이 유행하다 보니까 20, 30대층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늘어난 젊은 층의 손님들. 팥을 주 재료로 하는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양갱은 할머니들만 먹는 간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먹어보니까 맛도 다양하고 이색적이고 고급져서 좋았습니다. 아, 요즘 할메니얼이라고 이런 팥으로 만든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도 오게 되었어요. 또 나왔습니다, 할메니얼. 기성세대가 입는 패션과 먹는 음식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할머니를 합친 말로 특히 팥, 인절미 등의 맛을 찾아다니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할메니얼인 거죠. 그리고 그 열풍이 식품업계에 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SNS에 할메 입맛을 검색하면 3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올 정도인데요. 종류부터 맛까지 다양한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찾아봤는데 편의점 가보니까 팥맛 과자나 인절미 과자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관심의 결과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과자부터 음료 등 식품 전반에서 할메니얼의 취향을 저격한 다양한 맛의 식품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맛을 출시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전통 디저트에 익숙하고 차별화된 맛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서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인절미를 활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이 식품들 기성세대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비슷한 나이대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진짜 인절미 모양이다. 이건 인절미 모양이 아니네. 인절미를 밀어가지고 돌돌 싼 것 같아요. 그러네. 인절미 맛 과자, 맛은 어떨까요? 좀 덜 달면서도 고소한 맛이 많아요. 이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네. 오. 어디 봐. 어머, 이거 뭐야? 사탕도 아닌 것이, 이거 무슨 그 절편 환전 조그맣게. 이번에는 젤리를 먹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 네. 그 다음은 우유 한번 마셔볼까? 네. 나는 처음 본 것 같아. 아, 저도요. 인절미 처음 먹어봐요. 궁금한데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병문안 갈 때 꼭 이거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뭐. 주스 이런 거 사가는 거보다 주스보다.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도 그냥 이렇게 하나 흑임자 우유 마시면은 몸에도 좋고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저도 구입해서 먹을래요. 맛있어요. 과연 이 식품들 기성세대의 입맛도 저격했을까요? 거의 흡사한 맛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사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생각했을 때 할메니얼의 열풍 이유가 뭘까요? 요즘 아이들이 왜 옛날에 이런 맛을 좋아할까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고유의 음식, 옛날의 추억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엄마의 사랑, 그렇지. 엄마의 느낌 이런 거를 좀 맛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요. 네. 할메니얼 열풍이 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MZ세대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MZ세대에게는 복고가 낡은 것이 아니라 신상, 즉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어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더욱더 강화되면서 팥이나 인절미나 흑임자 같은 건강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